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로마 군대 백부장,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중대장급 되는 군 지휘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면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와서 간구를 해서 간청을 하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구함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이제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이렇게 하란 거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저 어디 아픈데 꼭 안수해 주세요. 그냥 전화로 기도해 주면 안 될까요? 그거로 만족하지 못한 분들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그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엇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 누구의 믿음대로요? 내 믿음대로 한번 합니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안 돼. 다시 이렇게 손을 내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인가? 구원받고 못 받고 이것이 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네 믿음대로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달려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는 것을 믿어.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이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도 그 사람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 그 병을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지 않고 말씀으로만 네 하인이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그 하인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여러분, 손을 얹으면 나을 걸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로 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믿는 자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믿으면은 어떤 병이라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안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그 사람의 믿음대로, 치료받는 것도 못 받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너희는 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한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한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도 뭣대로 된다? 네 뭣대로 된다? 믿음대로.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막 이러면서 의심해.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 있는 35,2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축복을 사모하고 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야. 이것은 야곱에게, 이것은 모세에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네 믿음대로 된다겠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내 인생과 그리고 미래도 우리의 믿음대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날 때부터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었는데 자기도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거지로 길거리에 가서 깡통을 놔두고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깡통을 집어 던져버리고 거지들이 입는 옷이 있는 그 옷을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막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자신의 눈이 띄어지고 자신의 운명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어둡고 답답한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불행한 운명이 바뀌어질 거라고는, 내 비참한 운명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사고나 재난이나 실수나 어떤 안 좋은 일들, 슬픈 일, 기대대로 안 되어 속상한 일마저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있죠.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슬픈 일이 생길 때도, 내 기대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나는 운이 나빠서,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자신의 그런 불행한 어떤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에게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나 슬픔이나 이런 모든 것은 그의 인생에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전화 이복이 되게 주실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 이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아 이것이 저주라고, 불행이라고, 비극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치료 받느냐 못 받느냐,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 미래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대로 된다고요? 우리의 무엇대로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그것이 나의 미래와 운명과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된다는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다 다섯 가지 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이 영혼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아 진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을까?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을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 네 믿음대로 된다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어떤 이런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어떤 불가능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흘이 됐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는데 벌써 이 나사로가 썩었어. 이스라엘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금방 부패가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이 거기 굴처럼 파가지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는데 돌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그럽니다. 선생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옮겨 놓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여러분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지고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습니까? 제가 보면 안 믿는 분들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만 뭐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통곡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기도해 주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는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축복을 못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이런 그 설교, 야 축복을 뭐 그런 걸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야, 이런 잘못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못 받나? 몰라 하나님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의 복도 받고 영생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축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복을 못 받는, 몰라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면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나는 뭐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있으면요 그 사람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그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됩니다.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네 멋대로 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또 가져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면서 할 수 없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가겠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 못합니다. 당신 그 병약한 그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강도와 도적과 그리고 황토병과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연약한 몸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빌사일삼이라고 하죠. 자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의 믿음을 보십시오. 당신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아멘. 성경에 뭐라고 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뭐 어떤 분들 안 되는 분들은 보면요, 목사님 저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저는 맨날 이런 부정적인 말, 할 수 없다는 말, 안 된다는 말 이런 말만 해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은 안 해요. 왜?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 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할 수 있다. 지금 장애물 있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돈 없어도 능력 없어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도울자를 보내주세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있잖아요. 아이고 할 수 있어? 뭐 못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 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떤 불가능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해. 네 믿음대로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될 그럼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더 잘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셔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내가 맨날 입으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 맨날 막 불평하고 이러면 여러분 될 것도 안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입을 입술의 중요성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으니까
절대 안 된다, 못 해먹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더워서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럼 빨리 죽어요. 죽고 싶으면 맨날 더워서 죽겠든 막 힘들어 죽겠네, 미치겠네 막 그래봐요. 그러면 진짜 미치게 되고 빨리 죽게 되고. 왜? 주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대부분 빨리 죽어. 진짜 그러잖아요. 맨날 하는 말이 입에서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 빨리 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겠다 살겠다 살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입에서 뭐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거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돼? 너무 힘들어 죽겠네, 뭐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네 이런 사람들은요 광야에 다 죽었어. 그리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할 때 저기는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리고 높은 성이 있고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 우리는 못 저걸 얻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한 사람도 못 들어.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 사람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 말 한 대로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이런 말을 딱 그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봤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이 안 풀리지? 맨날 안 풀려. 가해 보니까 어떻게 돼? 기도해놓고도 있잖아. 맨날 이거 불신앙적인 말. 기도해놓고 어떻게 돼? 아, 집사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 그러면 아유 기도했다고 될까요? 이래. 아니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놓고 기도했다고 될까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리고 맨날 입으로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맨날 이런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그 인생이 항상 힘들고 불행하고 비참해요. 예수 믿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해도 언어를 바꾸지. 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 파괴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불신앙적인 언어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그냥, 그러잖아요. 아니, 조금 힘들면, 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조금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막 미치겠네. 아이고. 그래서 진짜 미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언어 생활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언어 신경이 모든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예? 지배한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요 모든 이 몸 안에 있는 자율신경 이런 모든 신경들이 할 수 있다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로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다 할 수 없게 되는, 그렇게 에너지가 안 나와.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힘든 일고 고통스러운 일, 어떤 일들이 나의 기대대로 안 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사고라든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어떤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절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디 되게 재수 없이 또 오늘 사고가 나가지고 이러는데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고 났는데 내가 이만한 사고 난 거 더 크게 다치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 아멘. 내가 어떤 기대했던 일 기대도 딱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내 손 안 이루어져.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는데 절대 긍정의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볼 때 이거 가장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딱 받아들여. 저는 그러니까 절대 원망 불평 안 해요. 왜?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아,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내 기대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해놓고 계신다.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원망 불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아 복덩어리가 굴러가서 그 집을 막 엄청 모든 걸 소유 그 집과 소유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잘생긴 요셉을 막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던가 그 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또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어떤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전하 이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감옥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을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형제들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욕하고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의 인생은 끝났어. 이제 감옥에서 나는 이제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전하 이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막 억울한 일 당해 그러면 어떻게 막 그걸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 내가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욥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다 죽고 사업 망하고 병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단련의 기간이 끝나니까 갑질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이 당하는지. 그렇지만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 낙심하지 않았어.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 속에는 네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축복,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병든 육신이 치료받느냐 못 받느냐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 나의 미래와 인생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렸다고요?
나의 뭐요? 한번 하면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 믿음.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절대 긍정의 믿음이에요. 아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겠어요? 뭘 봐요? 성경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 얼굴을 안 봐요. 사람은 근데 뭘 봐요? 외모를 봐.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사람 앞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단장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장을 해야 되는데 눈곱도 안 떼고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은 다 우리 외모를 안 보시고 속만 보시니까 쓰리빠 질질 끌고 오고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어떻게 돼? 제가 한번 조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시장님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협조를 이제 많이 해주라는 거죠. 그냥 갔는데 그때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항상 제가 어디 그런 중요한 자리 가면 넥타이 차고 깔끔하게 하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갈까 하고는 너무 더워서 넥타이를 안 차고 콤비를 입고 편안하게 갔어요. 아,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쫙 이렇게 다 하고 온 거예요. 저하고 어떤 두 목사님만 이렇게 딱 오고. 그래서 제가 아차, 아, 좀 시장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토요일이면 막 데려가지고 그게 정말 얼마나 목욕 재개하고, 지금같이 여러분이 샤워하기가 쉬운 그런 때도 아니었잖아요. 물 데워가지고 이러면서 그 추운 날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지금 우리는 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외경심, 이게 좀 부족한 가운데인데, 여러분 최고로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백부장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 가시지 않았어도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 그 하인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은, 구원의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병원에서 여러분 고치지 못할 병이라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치료해 주실 걸 믿으면 여러분 치료받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을 받을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걸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